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하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 왕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 활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또 사울과 왕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유할 때,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다윗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많은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아느냐 하니까, 이 소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따르고, 사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보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소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다 그리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인하여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으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소년 중 하나를 불러서 그를 치료하고 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병거와 기병들이 그 산악지대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사울왕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고, 자기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 경호원이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원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칭찬이나 상을 기대하는 아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말에 자기 올무에 빠져서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도 통곡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을 특별히 더 생각했지만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를 추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이렇게 처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슬픈 노래, 이 활 노래를 기록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그 두 용사가 정말 대단한 귀한 용사라.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빠른 자야. 강한 자였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누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면서 조가를 불렀고 특히 요나단에 대해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러면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장점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왕이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실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지나간 그런 모든 허물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언제나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진실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모든 요정의 미를 거두고 또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장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거짓되지 않고 또 편벽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